남성은 진짜 뭐가 늘어져 있어요. 계속 늘어져 계셔. 포지션도 늘어지고 다 늘어져 있는. 그리고 아니, 피부는 원래 그렇게 하얘세요? 집에서도 잠만 자고 하니까 피부가 백옥 같아요. 백옥인가? 아까 선크림 빨 때 엄청 손 빠른 거 봤어요? 아, 뭐 이렇게? 엄청 빠른 거 근데 우리 크서방, 우리 남서방, 함서방 초가살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1박 2일 동안. 보니까 어떠세요? 우리 그 장인어른 소유 그 다세주택이라서 네. 우리가 2층에서 네. 살고 네. 장모님 장인어른 1층에서 사시고 같이 아, 사시는구나. 네, 자주 뵈면서 사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붙어서 사니까는 좋아요, 불편해요? 편해요. 네. 눈물은 왜 흘려요, 지금? 그래서 눈물이 이렇게 방울방울 있는데. 아, 지금 아까 너무 집중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편해요? 지금 네. 여기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아, 크리스 씨, 정말 편해요? 불편한 점 있긴 있지만. 울면 안 돼요. 울면 지는 거예요. 어떤 점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색하게 웃군요. 웃는 분이요. 크리스 무슨 일이에요? 저 주부 겸 학생인데요. 주부 학생. 네. 주부세요? 주부 겸 학생. 네. 원래 살림 할 생각 전혀 없었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공부 조금 더 하고 싶어서 일단 이렇게 하게 됐어요. 전업 주부시네요. 그럼 전업 주부.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아, 제가 그런 거까지 인정 못 해요. 네. 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미국 혹시요 네. 장서 갈등이라고 알아요? 상관 그 장모님 좀 불편한 사이란 거죠. 네. 미국에도 그러면 장서 갈등이 있어요? 네, 한국보다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한국에서 고부 갈등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고부 갈등보다는 네. 네, 장서 갈등이 많고 네. 우리 가족은 그렇지 않지만 야, 저분 자꾸 자기 가족을 자기 가족을 자기 살으려고 자기 살으려고 자꾸만 오, 네. 아, 저는 사실 미국은 없는 줄 알았어요. 아담은 아, 미국에서 제일 행복한 사회라고 하잖아요. 왜요? 왜냐하면 그 장모님이 없으니까요. 아, 그 정도로 장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나? 그렇죠, 장모가 어때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이렇게 뭐 잔소리를 해? 아니면 참견을 하나요? 잘 안 해요. 한국보다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아, 왜 한국에서 장모님이 아니요. 잔소리 많이 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크리스? 일단 왜 당황하죠? 방금 한 말을 취소하고요. 제가 같이 네. 발끈하다가 어떻게 정신을 차려 지금 정신을 좀 차렸어요 지금? 네. 장모님이 그렇게 아니, 무서워? 아니 하나도 안 무서워요. 오. 잔소리는 좀 하세요? 잔소리 하긴 하죠. 어떤 우리 집에 와서 살림 왜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냐. 그럴 땐 아담이고 싶어요? 아담이 부러워요? 부럽지 않아요. 왜 계속 안 와세요? 아, 되게 궁금하다. 저 집 되게 궁금해. 눈물 좀 닦고요. 아니 네. 자, 아까 무엇보다 아까 네. 우리 어머니께서 네. 과연 어떻게 어디를 어떻게 성형수술을 하셔서 수술이 더 이상 뭐 불가능하다 뭐 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야, 이게 어떤 여배우들이 저런 고백을 했으면 지금 아마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네. 사건입니다. 김원희 씨는 성형 한 대가 없으시죠? 전 자신 있게 안 한 얼굴이 이 모양입니다. 옛날 리그 같고 뭐라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 수술할 방법이 없고 주말인데 내가 그냥 서비스로 이렇게 예쁜 마사지 해드릴게. 관두셔. 왜 관둬요? 마사지 할 끓이가 좀 있나 좀 봐야지. 오이가 있네. 계란도 있고 먹다 남은 사과도 있고. 아유, 또 뭘 만들어가지고 또 에? 어떻게 만들어 놓으려고 또 얼굴이 불퉁불퉁 그렇지 않아도 불퉁거리는 데다가 그 괜히 그걸 해가지고 아, 괜히가 아니지. 이미 오래된 거니까 뭐 이제 어쩔 수가 없지. 이제 원망도 아니고 무지. 장인 발달아 무지에서 온 거야, 무지. 맞아요. 욕심을 부리다가 생긴 사고죠, 뭐. 아니, 뭔 성형이길래 욕심을 부려요? 어디 하신다. 여기 이가 어저쪽에 여기 이가 빠졌잖아요, 이가. 그거 항상 신경 쓰이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종로 상가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비인후과인데 그 옆에다 성형이라고 썼어요. 얼른 내렸지. 결혼식 앞두고. 그러면 주사하는데 이게 과하다. 그 의사도 성형이 전문이 아닌 의사인데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라도 파라핀 성분은 그때 썼었대요. 근데 장모님도 아마 그때 그 파라핀을 주사를 놔서 이렇게 붓 꺼진 자리를 채운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약간 환상을 갖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 파라핀이라는 게 들어가면
이물 반응이라는 게 생겨요. 내 몸에 구성 성분이 아닌 게 들어왔으니까 그게 면역 세포들을 공격해서 단단한 돌덩이처럼 변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게